지난주 발표된 입시 정책의 내용이 이도저도 아니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시민참여단 4명 가운데 1명은 투표 직전까지도 입시 제도를 잘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윤혜웅 기자입니다.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시민참여단은 최종 투표 직전 정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를 풀었습니다. 똑같은 문제를 2주 동안 3번에 걸쳐 다시 풀었는데도 9개 문항 정답률은 73%에 그쳤습니다. 수기 과정의 신뢰성 또 타당성 이런 것들 측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떤 분은 잘 숙지가 안 되셨더라도 특히 현재 수능과 학생부, 논술 중 가장 비중이 큰 게 무엇인지 묻는 문제는 정답률이 고작 40%였습니다. 수시 모집에 치우쳐 있는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겁니다. 참여단 중 일부는 정시와 수시라는 정반대 정책에 둘 다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. 1안과 2안을 모두 높게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은 좀 소수고요.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7일 최종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합니다. 하지만 알맹이 없는 공론화 결과를 넘겨받은 만큼 기존 제도에 큰 변화를 주기는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입니다. 교육 전문가들은 수능 확대를 요구하되 비율은 명시하지 않는 어중간한 모습을 채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TV조선 윤혜웅입니다.